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림바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칼림바가 소리도 은은하고 또 어르신네들은 그뇌 운동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면서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뇌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 2, 3, 4, 5, 6, 7, 8, 또 A, B, C, D, E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헷갈리고 공연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우나? 저는 평생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쉽게 하는 거를 알려드려서 악기하고 접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했었는데요. 그게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칼림바를 보자마자 문구점에 가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이렇게 색으로 붙였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빨강색은 도, 흰색은 레, 노란색은 미, 파, 높은 파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개 이름만 알면 바로 칠수 있어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가 고안해 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기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 색깔 다섯 개 있는 스티커가, 조그만 스티커가 있는데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흰색이에요. 조금 문제점이 7가지 색이면 좋은데 5가지 색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두 색깔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검정 매직이 집에 있어서 검정 매직으로 라를 붙이고 또 매직펜이 이런 밤색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는 밤색을 칠했는데 여러분이 스티커가 뭐 분홍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황색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골라서 하시면 돼요. 편한 색깔로. 근데 저는 보통 모든 악기를 다 스티커를 이용해서 지도해 봤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효과도 있고 싫증 나지도 않고 초보자들이 악기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칼림바 제 이름대로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빨강색을 도를 써요. 눈에 확 띄는 게 도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는 흰색으로 하고 노란색, 미색 이렇게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노란색은 미색을 쓰고 파를 파랑색 한 이유가 파자는 파랑이란 글씨로 시작해요. 그래서 파랑색을 썼었고요. 초록색은 솔방울, 초록색 그 소나무의 솔방울색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솔이라는 느낌이 비슷해서 솔은 초록색을 항상 썼기 때문에 모든 악기에서 항상 똑같은 온지 색깔을 썼어요. 그래서 빨강색은 도, 흰색은 레, 미는 노란색, 파는 파랑색, 솔은 초록색. 여기서 이제 지금 라가 나오는데 라는 그냥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시는 갈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1, 2, 3, 4, 5, 6, 7 하고 높은 도는 위에다 점을 하나씩 찍어요. 1, 3, 5, 7 이렇게 높은 음 표시. 그 다음 투옥타브, 한 옥타브가 더 높은 거는 점을 두 개씩 찍고 또그 다음 높은 음은 점을 위에 세 개씩 찍어졌었는데 A, B, C, D, E, F, G 이게 라시 도레미파솔이에요. A부터 A, B, C, D, E, F, G, 라시, 도레, 미, 파, 솔이에요. 그래서 라를 A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 붙이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자기가 편한데 보기 쉬운 곳에 아무데나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쭈루룩 있으면 나란히 붙이면 이렇게 더 혼동될 것 같아서 저는 지그재그로 조금 색깔을 왔다 갔다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 이렇게 붙여놓고서 도레미파를 하면 도레미파솔라시
제가 항상 모든 악기에서 항상 먼저 익히는 게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미래도레 미미미레레레 미미미 미래도레 미미미 레레 미래도 이세 음으로 비행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미 도는 도레미 하는데 도는 오른손으로 먼저 오른 엄지로 해요. 제가 기타를 쳐야 돼서 손톱이 항상 길어 있어요. 그래서 틱틱 소리가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도 왼손으로 레미 도레미 이것만 가지고 미래 도레미미미 레레레 이 노래가 안전히 외워지시면 다른 악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안전히 외우세요. 미래 도레 미미미 레레레 이걸 통기실 때는 세게 하는 게 아니고 힘 빼고 그냥 가만히 강아지 머리 만지듯이 네, 이제 그 다음에 미래 도르가 다 배웠으면 도레미파솔인데요. 시라솔라 시시시를 먼저 해볼게요. 빨강색이 도였고 갈색이 시예요. 시라솔라 초록색이 솔이고요. 검정색이라니까 세 가지 색깔을 계속 눈에 익히는 거예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솔파솔랄랄라 라솔파솔랄랄라 솔솔솔 랄랄라 라솔파솔 랄랄라 솔솔 라솔파 라솔파솔 랄랄라 라가 검정색이고 솔은 초록색이고 파는 파랑색 라솔파솔 솔솔솔 시라솔 네, 점점 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 했다가 라 했다가 시 음이 점점 음역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개 이름이 달라집니다. 음 이름으로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개 이름이 아니고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도레미파솔라시까지 배우신 거예요. 도레미파솔 까지 배웠으니까 높은 도는 이제 빨간색 치시면 되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비아를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비아는 솔미미 파레레 도레미파솔솔솔 솔미미미 파레레레 도미솔솔미미미 레레레레레 미파 미미미미미 파솔 솔미미미 파레레레 도미솔솔미미미 네 지금 개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개 이름 읽기를 노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솔미미 파레레 도레미파솔솔솔 솔미미미 파레레레 도미솔솔미미미
레레레레레 미파 미미미미미파 솔솔 미미미파 레레레 도미 솔솔 미미미. 네, 지금 개 이름 몇 곡을 외우는데 동요 몇 곡만 외우시면 아무 악기나 다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돼요. 자요, 그럼 솔 미미파레레 해보겠습니다. 솔은 초록색이니까 솔 미미 솔미도가 오른손이에요. 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책 보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도도 솔솔 랄라 솔 파파 미미레레 도 솔솔 파파 미미레 솔솔 파파 미미레 도도 솔솔 랄라 솔 파파 미미레레 도. 네, 저는 이 악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이웃집에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하기 너무 좋고, 불면증 걸리신 분들 이걸로 생활하시면 뇌운동도 되시고 잠도 쉽게 올것 같아요. 이렇게 뇌를 많이 쓰다 보면 참 좋은 악기여서 많이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1시간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 이름 잘 모르시면 손자 아들, 딸들에게 개 이름 좀 적어달라. 내가 아는 곡 그러면 적어주면 그걸 그대로 다장조 곡을 전부 여기 연주하시면 돼요. 자, 도도 솔솔 랄라솔 별 해보겠습니다. 도도 솔솔 정의도 있죠.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네, 솔솔랄라 솔솔미. 제가 개 이름 읽어드릴게 해보세요. 칼립바로 생일 축하곡도 이렇게 딱 외워가지고 식구들 생일 때 축하 연주로 들려주면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께 감사의 노래를 바치고 싶다 그러면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머님 은혜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미파솔도 도시라솔 라솔솔 파미레 미파솔도 도시라솔 라솔 파미레도 렐레솔 파미레도레 미미파솔라솔 도도시 미파솔 도도시라솔 라솔솔 파미레 미파솔 도도시라솔 라솔 파미레도 렐레솔 파미레도레 미미파솔 라솔 도도시
지금 밤 12시가 되어 가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한 악기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플룻이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 같은 거는 낮에는 제가 일 나가고 밤에 녹음하려면은 눈치 보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칼림바는 너무 조용해서 참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미파솔 도도시라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파솔 도시라 소리가 예쁜데요. 개 이름이 아직 안 외워지시고 빨리 모르겠다 그럼 미파솔도 이렇게 반복 연습을 계속 하세요. 잘안 외워지고 손가락이 힘든 부분은 또그 부분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네가 되나 안 되나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자신하고 순간순간 늘 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음악을 할수 있어요. 음악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반복 연습. 그냥 마음만 굳게 먹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가장 쉬운 게 음악이에요. 무조건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연습을 좀 게을리하고 빨리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버리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고양이 봄 해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진달래 그 노래입니다. 솔솔 이개 이름을 보고 노래가 돼야 됩니다. 솔솔 미파솔 랄라 솔 솔도 솔솔 미레도 레레 미도 레레 미솔 빨리 안 되시면 여기에 솔은 색연필로 은은하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하고 미는 노란색, 파는 파랑색, 빨강색은 도 이렇게 해서 글씨에다가 색칠하셔도 빨리 암기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솔솔 미파솔 노래 잘안 되신 분은 영상을 반복해 들으시면서 그렇게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칼림바로 연주해 보세요. 지금은 연주하겠습니다. 솔솔 미파솔 미레도가 여기 높은 음이에요. 미레도레 솔솔솔
칼림바로만 한번 해볼게요. 되셨죠? 그럼 한곡더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솔미, 솔라솔미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칼림바하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